순복음 춘천교회 정종승 교회 기자가 보내온 소식입니다. 순복음 춘천교회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들을 위해 착한 소비 캠페인을 진행 중입니다. 이수영 담임 목사와 교역자들은 최근 매출이 급감한 음식점과 카페를 직접 찾아 이용하고 기도하며 상인들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에게도 지역 상권의 업체 목록을 공지하고 함께 참여할 것을 독려했습니다. 이수영 목사는 지역과 이웃을 위한 작은 사랑과 섬김으로 시작한 캠페인에 적극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문화선교회 앞장서는 낮은 울타리가 2020년 부활절을 맞아 부활절 묵상집을 기획해 배포하고 있습니다. 이번 부활호 예수 묵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진정한 의미를 묵상하기 위해 기획됐습니다. 낮은 울타리는 부활호 특별 이벤트로 코로나19로 직접 선물이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 한 곳만 선물해도 배송료를 지원하는 사랑의 우편 배달을 실시합니다. 또한 1,000원 후원으로 교도소와 보육원 등 소외된 이웃에게 그리스도의 부활의 기쁨을 전하는 1,000원의 사랑 캠페인도 진행 중입니다. 서울시가 정광훈 목사가 담임으로 있는 사랑제일교회에 집회 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사랑제일교회가 이미 경고한 7대 수칙을 준수하지 않은 채 예배를 강행해 예배 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했다고 밝혔습니다. 금지 기간은 오는 4월 5일까지입니다. 박 시장은 이어 위반 시 집회에 참여하는 개개인에게 300만 원 이하의 벌금과 확진자 발생 시에는 확진자와 접촉자 전원에 대한 치료비 일체와 방역비 또한 청구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기독자유통일당이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예배 방해 행위 피해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공무원이 예배를 방해하는 등 피해가 발생하면 피해 상황과 증빙 자료를 첨부해 신고하면 됩니다. 당은 예배 금지 권고는 헌법상 보장된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며 다른 다중이용시설인 PC방, 클럽, 영화관 등에 대해서는 현장 감독조차 하지 않는 것과 비교하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했습니다. 구TV 뉴스 조유현입니다.